김태형 이제는 감독이 돼서 사실 뭐 지금 소속팀의 뭐 이 전설들 아니겠습니까? 그렇습니다. 전설들의 맞대결이에요. 그렇죠. 남궁 올려서 조동근 헤딩 벗어납니다. 자, 킥을 전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. 그 전에는 이제 몰리나가 있었다면 몰리나가 찾겠지만 지금은 심재명 프리킥 날카로웠습니다. 뛰어넘친 것을 그대로 남자 슛. 옵사이드입니다. 조동건. 네. 옵사이드 키가 올라갔습니다. 옵사이드에 걸린 위험했습니다. 조동건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. 헤딩 돌려줍니다. 조동건 슛 실화역 구원만의 선방입니다. 자, 조동건 선수 성남 입장에서 사실 이런 기회를 놓치지 않고 볼을 넣어줬을 때 팀이 살아날 수 있는 분위기인데요. 부심 키 올라가고에 따라서 TV가 엇갈립니다. 성우영 볼 잡고 있습니다. 돌파 시에도 성우영의 크로스. 김진영의 동점골이 나옵니다. 김진영 선수의 골인가요? 조동근 선수의 골인가요? 그러나 골은 일단 성남을 성공시켰습니다. 김태윤 긴 패스. 자, 송호영 빠지죠. 다시 조동근 돌아섰습니다. 슈팅이에요. 조동근의 슛. 지금은 조동근 선수 마음이 급했어요. 조동근의 슈팅이 많이 벗어났습니다.